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어제 비공개 출석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황 씨는 촬영을 한건 맞지만 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. 조혜연 기자입니다. 황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. 당시 협박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줄 알고 출석했다가 불법 촬영 혐의를 추궁받자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을 반복했습니다. 그런 뒤두 달이 지나는 동안 경찰은 두 차례 소환 요청을 했고 황 씨는 거절했습니다. 버티던 황 씨, 어제 비공개로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. 1차 조사와 달리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촬영 당시 상황도 적극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촬영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과거 피해 여성이 직접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피해자 측은 몇년전황 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져가 일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당황스러워서 그 직후에 지웠고 그 영상을 달라고 해서 지워서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라는 진술을 한바 있어요. 황씨 측은 상대 여성이 리드한 측면도 명백하다며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추가로 냈습니다. 피해자 측은 황 씨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JTBC 조혜연입니다.